그다음 온 세상에 비상호 충전 정신차리라고 지금 빨리빨리 준비한다고 비상호각이 이 지구에 불려지는데 그 비상호각이 어디서부터 부르는가?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호각이 부러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땅 거민으로 떨게 할지니 도시 있는 사람 세상 있는 사람들이 떨게 할지니 이는 나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여러분 나팔수가 될 마음이 계십니까? 예. 쫓겨가는 사람은 되지 마시고 나팔수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산에 가서 아버지께 나팔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부는 나팔은 아버지께서 주신 나팔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겠음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도시에서 부르지 말고 산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승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요엘서 3장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예. 그렇게 될때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산에서 새 포도주가 나오고 작은 산에서 성령의 신령한 젖이 흘러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거기 작은 산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생수의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 저 죄악 세상을 다 대서 먹여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 여러분이 응했습니다. 이름은 이 작은 산에서 성령의 새 포도가 흘러나갑니까? 성령의 신령한 젖이 흘러나갑니까? 아멘. 여호와의 작은 산에 있는 전에서 생수의 샘이 흘러서 온 세계 시팀 골짜기 대주고 있습니까?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홀리라도 예언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옷을 서로 로마 군병들이 서로 제비뽑는까지 다 예언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온 세계를 구원할 이 전이 어찌 예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라. 산에 가야 평강을 얻습니다. 학개 1장 8절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 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영광을 거기 나타나겠다. 참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 들에 있는 나무, 평야에 서 있는 나무 갖다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시내가에 있는 나무 비하다가 자기 전 건축하면 안 된대. 꼭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나무를 비하다가 내 전을 건축해야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거기 나타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저 추리를 갖다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진리의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진리 나무를 가져다가 네 마음의 성전, 마음속 성전, 품성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로네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진리 나무를 얻어다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말이에요. 그럴 때이 세대에 여러분 피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 아가서에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나서 쓰러져요. 나중에 죽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요? 그럴까요? 상사병이 나다뿐입니까? 죽으셨는데 사랑하는 자라서 죽기까지는 병 나는 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가?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런 냄새는 저런 기독교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꼭 그 사랑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고 싫어하는 자가 있고 좋아하는 자가 있고 지난번에 배우셨죠. 자, 그럼 누구를 이렇게 상사병하게 사랑하시는가? 아가 2장 8절 9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상사병하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산을 잘 타느냐면 노루가 또 어린 사슴이 쫙 산을 뛰어넘 듯이 그렇게 산을 잘 탄다 이 말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노루같이 어린 사슴같이 쭉 잘 올라가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상사변하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제가 그 전에 한번 송리산을 올라갔더니 휴일날 얼마나 속세 인간들이 많이 왔는지 뚱뚱한 사람들이 쫙 뜨거워가지고 누가 노루같이 산을 잘 타는가 내가 봤더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덩치만 커다가지고 어기죽 어기죽 아이고 아이고 다 우리 식구들은 노루같이 타다 왔어요. 자, 그럼 왜 우리 아버지께서 노루같이 어린 사슴같이 쭉 산을 잘 타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과 산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산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오죽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산에서 살았기에 사람이 노루같이 산을 잘 타겠냐 말이요. 그게 산에서 깊이 정이 드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상사병이 나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빨리 가서 노루같이 산을 탈 수 있도록 거기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7절에 나의 사랑한 자야 지구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들레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나와 같이 뛰자. 여러분, 이 지구의 해가 그림자가 지나갈 때 속히 산에 가서 우리 아빠와 같이 어린 사슴 같이 아빠와 손잡고 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해가 져버리면 못 뛰어요. 그 다음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언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작은 산이 온 산이 뛰어나게 소문나겠다고요? 말이래. 말세? 말이래. 이건 말이라는 것은 말세보다 더 긴박한 끝날, 끝났을 때 말이야. 마지막 날. 예. 마지막 세상, 마지막 무슨 해가 아니고 마지막 날. 세상이 끝이 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한 여호와의 전이 산이 뭐 그 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섰을 것이요. 이건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리아 산보다 더 소문이 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큰 산 작은 산보다 더 소문이 나리니 만방의 세계 만방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아멘.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미가 4장 1절 2절 또 거듭거듭 예언됐어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여러분 말일에 또 거듭 나와요. 똑같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섬에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모든 산보다 가장 이름나고 소문난다 이 말입니다. 뛰어나고 모든 세계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 작은 산의 말이에요. 곧 많은 이방 세상이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들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이방까지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참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사랑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사랑의 율법이 동방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동방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오늘날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 생수가 나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 구원이 나가고 그걸로 들어가고 온다. 그래서 저기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재건하자 해요. 거기다 예루살렘 100개를 재건해도 하나님 거기 오시잖아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와 계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학개 2장에도 이렇게 했어요. 학개 2장 3절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 그 전이 있는 그 조그마한 산이 온 세계 이름 나가지고 응? 믿는 사람 곳하고 이방인까지 그걸로 쫙 몰려가서 이방인이 야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여기 앉은 여러분입니까? 아멘. 옳습니다. 우리들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남은 무리 승천할 남은 무리 곧 이천 이 하나님 전에 이전 금두순 예루살렘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오늘날 이것이 이 하나님 마지막 이 예루살렘 이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도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네. 여러분 예루살렘 과거 예루살렘 솔로몬의 크고 대한 빛난 예루살렘과 오늘날 향철로 향철댁으로 덮은 이전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희 눈에 보기도 얼마나 이것은 보잘 것이 없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사실이죠. 그렇지만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이 저는 보잘 것 없고 사는 보잘 것 없지만 이전의 나중 마지막 이전의 영광이 옛날 금두순 예루살렘 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어떻게 크냐 하면 7절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여기 6절로부터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예.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옛날 금두순 예루살렘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시시하게 못난 전이지만 두고 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우주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 만국의 보배 만국의 삼원 그 보배가 이르리니 이전에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케 하리라. 온 우주를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진동시킬 그 놀라운 전이 바로 이전인 걸 믿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이 점점 앞으로 더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세계 열방인 천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작은 산으로 세계가 다 몰려들어 거기서 야훼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길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얻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 온난화 가능까지 다 이해를 했는데 하물며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를 진동시킬 이 전이 어찌 예언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전을 함부로 누가 함부로 뜯어요? 감히 누가 뜯어요? 이전이 뜯겠다 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막이 내리는 때가 찼기 때문에 뜯기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못 뜯어요. 네. 별스럽게 여기 와서 못 뜯습니다. 매 집회 때마다 여기 모두 기관에서나 교단에서 전부 배치돼요. 내가 매 집회 때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전은 절대로 하늘의 허락 없이는 뜯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전이 만약 뜯긴다면 이 지구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구가 존재해온 것은 이전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해가지고 지금까지 천번 가까이
심령을 받으면서 끝까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바로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미가 4장 8절 보면 너 하나님의 양떼의 망떼요 딸 동방의 시온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이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옛날 금도성 예루살렘 권세가 어디로 돌아온다고? 이곳으로. 동방 시온산에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미가 4장 7절 보면 나 여호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나 여호와 동방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돌려라 이걸 시작되는 걸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시대마다 하나님 원하신 아들들은 어디서 내려와요? 산에서. 모세도 시내 산에서 내려왔고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오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 손을 산에서 내려온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 지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 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보낸 그 아들이 죄악의 문둥병을 깨끗이 씻어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따라가야 죄악의 문둥병이 깨끗이 남는 것이지 도시에서 신학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따라가서 죄악의 문둥을 깨끗이 씻어맞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나와 절하더라 하시오. 예. 산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에게 굴복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만이 하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산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뱃머리같이 빳빳 들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도 축복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교만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지 함부로 암세나 교만 피우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또 겸손도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참으로 존귀에 처신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수당하게 아무데나 가서 굽실거리면 큰 문제예요. 절대로 죄악 앞에 가서 그렇게 굽실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서 노는 하나님의 아들은 산으로 백성들 또 이끌고 가세요. 그런 거 보니까 누가 보낸 증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틀림없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산에서 내려온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끌고 올라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팔복을 가르쳐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팔복을 받으실 마음이 계십니까? 아멘. 그럼 속히 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낸 산에서 내는 하나님 아들을 따라가야 팔복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시대마다 빛은 새 빛을 받을 마음이 계십니까? 아멘. 그럼 산에 가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탁 뜨면 어디 먼저 비쳐요? 산 먼저 비쳐요. 마찬가지로 하늘빛도 산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먼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도시 있는 백성에게 비춰져요. 그만큼 구원이 뒤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같이 품성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품성의 옷이 흰눈같이 빨아지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따로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가서 품성 얼굴이 빛이났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도시 가서 빛이났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 부흥회 가서 빛이났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전혀 없어요.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이제 요담에 돌나라 배울 때 보면 여러분 아시게 될 텐데 그런 데 간 사람은 일절 쓰지도 않아요.
우리는 산에 높은 데 가서 하나님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얼굴이 빛이 났고 예수님 하나님 만날 때 얼굴이 빛이 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또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산을 좋아하시고 죄악의 도시를 칠하시고 거룩한 산에 오셔서 거룩한 백성을 만나시고 우리를 거룩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만 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자, 여기 희한해요. 너의 생각은 어떻겠느냐? 생각을 알아보자. 어떤 사람이,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그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요? 산에다가 놔두고 집에 저 찾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을 우리다 넣든지 들이다 푸른추장 들이다 넣어야지 산에 넣으면 호랑이 늑대들이 다 와서 다 먹으라고요? 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자, 너희 생각은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우리나 들이다 두지 않고 산에 갖다 놓아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 이 양은 누구예요? 사람. 예, 사람이라, 사람. 다시 말해서, 산을 떠난 사람은 전부 길 잃은 양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사는 사람만이 길 잃지 않은 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길 잃지 않은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언제나 산에 가서 판맛대로 아버지를 만나 기도했고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중국에 사는 중국 산속에 사는 신선이나 유대 산 중에 살던 신선이나 이 신선들은 임금 삼자고는 뭐가 특징이요? 도망가는 게 특징이에요. 도망가는 게. 예. 산에 사는 신자는 신선들은 임금 삼자는 그냥 도망가는 게 특징이에요. 귀를 닦고 도망가요. 이런 거룩한 신선들에게 우선 산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보고 저 도시 사는 사람들 해봐요. 그 장자를 하나 딱해서 그렇게 물고 뜯는데 그렇게 도망가겠어요? 우린 거룩한 신선. 신선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전혀 그런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요.